반갑습니다. 더운 저녁에 또 일과를 마치고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중에 빠져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받은 혜를 찬송하며 또 감사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해외에서 선교의 일을 하시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복음이 더 넓게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 이 장소에서 있는 사무엘 학교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참여하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펴서 상고할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여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한국말로 설교를 하려고 1년 동안 한국어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외국에 러시아에 오래 살았는데요. 한 번은 이제 주일날 교회당 건물이 없어서 이제 옛날에 공산당 교육을 하던 강당을 빌려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정교회 신부님께서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을 그분 앞에서 전했는데 말씀을 마치고 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설교할 때 넥타이를 메고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질문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잠깐 망설였더니 그 유다가 예수님 팔고 나서 가책이 돼가지고 목매어 자살한 거 아시죠? 그러면서 이 넥타이는 유다가 자살한 것을 암시하는 이런 물건이니까
설교할 때는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자기 셔츠 있죠? 그 신부님들 입는 셔츠요? 넥타이 안는 셔츠 이런 것이 좋다고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두 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생각 하셨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전교회 신부님은 저를 또 만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개신교보다 이 캐톨릭이나 정교회가 좋은 면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좋은 것이 우리는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일요일 날 신부님께 가가지고 고해성사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런 또 엉뚱한 소리를 또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기독교 안에 굉장히 다양한 많은 모임들, 모양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기독교가 세 가지 큰 가지가 있는데 캐톨릭이 있고 이제 그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이 캐톨릭은 말 자체가 공동회라는 그런 뜻이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유일한 교회라는 암시를 하고 있고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죠. 정교회는 영어로는 오더독스라 그러던데 아주 정통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그냥 모든 정통적인 걸 다 가지고 있다는 이런 뜻인데 또 나름대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이 두 단체들은 개신교를 그냥 그 좀 이단자들 잘못된 어떤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사람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 반항하라는 뜻의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죠. 하여튼 이 다양한 교회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존재를 하는데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과연 올바른 교회를 찾는 것이 쉬울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다들 자기들이 정통이고 옳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캐톨릭에서는 성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 사용을 합니다. 종교에서는 성상 그 조각을 만들지 말아야기 때문에 자기들은 성상을 만들지 않고 이제 평면으로 된 아이콘이라 그러죠. 그 성화를 그려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뭐 그게 그거 같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또 이 정교회 같은 데는 자기들끼리 나눠지기도 하는 걸 봤는데 뭐 나눠지는 이유가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이 성호를 그을 때 물론 이제 캐톨릭에서는 뭐 위에서 아래로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한다면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달리하지만 또 손가락을 세 개를 모아가지고 할 것인가 두 개로 할 것인가 이제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이제 달리 모이더라고요. 그 옛날 공산 시절에는 이 국가에 협조를 한 교회하고 국가에 협조를 않고 지하교회를 있었냐 이걸 가지고도 또 나눠지기도 하고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냐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냐 크게 이렇게 나누실 것 같은데 사람들은 아주 다양하게 나눠져 있으면서 자기들이 가진 것이 가장 좋은 모양이라고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한 기독교를 그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옳은지를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다른 어떤 그 기독교에 속한 교회들에 가보면요. 이 제가 말한 것은 개신교 말고 다른 교회들에 가보면 그 교회당도 좀 특별하고 또 어떤 의식들도 특별하고 그 신부들이나 사제들이 입는 옷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굉장히 특별한데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된 지 500년이 지났는데 이 개신교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 구교를 캐톨릭을 많이 닮아가고 있고 의식도 굉장히 많이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있는가 아니면 언제부터 이런 외형적인 모양이나 이런 신앙들이 생겼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면은 또 책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면은 다들 처음부터 그랬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1세기 때부터
그러한 교회당에서 그러한 외형으로 그러한 복장을 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들 그렇게들 주장을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모양들이 다른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쉽게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답하기는 정말 어렵고, 또 이 교회사라고 하는 교회 역사에 관한 책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 그러한 책들을 통해서 왜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 하고 좀 봐도요, 잘 보기가 힘든 것이 대부분 교회사 책은 캐톨릭에서 썼거든요. 보통 역사를 승자들이 쓰는데 캐톨릭에서 썼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어떤 시각으로 썼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말하는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는 이단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 관심도 없었고, 다들 자기들의 주장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정통성을 찾습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다가 개인적으로 내린 생각은, 뭐 약간의 자료들 참고한 게 있지만 내린 결론은, 1세기부터 이제 그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부터도 이런 교회 모임에서 조금씩 유대교에 있었던 복장이나 의식들을 도입하는 일들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교회들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나름대로 세련되게 발전시키고 아주 그 적당한 설명을 하고 이런 쪽으로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기 이제 본문 가운데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께서 대선배인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이 2장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옆으로 살짝 방으로 불러내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인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하는 이 구절을 이제 주제로 삼아가지고 왜 우리 기독교가 이런 모양을 갖게 됐을까, 아니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좀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아까 교회사 이야기를 좀 언급을 했지만 이 교회사 전체를 보면 사단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멀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여러 방향으로 해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이제 전술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없애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을 없애고 또 이제 그 복음을 흐리는 일, 그 복음에다 어떤 내용을 더하든지 아니면 중요한 것들을 빼버리든지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죠. 또 하나는 이제 이 복음 전도자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시대에 올바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아가지고 교회라는 곳에서 핍박을 받아서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도망갈 때 항상 성경책을 들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숨어서 이제 성경책을 필사를 해서 나눠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나중에 번역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종교 개혁에 좀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이제 교회사에서 이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후에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일 이라면은 성경책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번역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대부분 귀한 일을 하셨지만 그중에 일반인들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들의 어떤 큰 일 중에 하나라면 이제 교회 모임 가운데 이런 모임 가운데 이 강대상을 중심에 놓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이 모임의 중심에 놓는 이러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당에 이렇게 강대상 중심으로 말씀 듣기 좋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다른 개신교 말고 다른 교회당을 가보시면은 강대상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든 곳도 많고요. 있어도 그냥 귀퉁이에 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있고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현대 어떤 교회들은 마치 교회당이 그 공연장처럼 이렇게 꾸미기도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제 중세 교회에서 뺏어갔던 말씀을 세우고 그 설교를 그 모임의 중심으로 세우는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좋은 전통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교회당을 갖게 된 것이라고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뒷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보통 사도 바울께서 쓰신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공식적인 인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하면서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 이런 무난 인사를 제대로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1장 1절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렇죠. 아예 그냥 이제 싸움 시작하는 첫 마디를 지금 여는 그러한 표현이 강한 표현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배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뭐 좋은 이야기를 좋게 좋게 하려는 게 아니고 아예 1장 1절 시작부터 아예 그냥 큰 논쟁을 시작하겠다는 태도를 다른 어떤 서신서에서 볼 수 없는 강력한 논조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읽어보면은 인사를 사도 바울께서 문안 인사를 하시긴 하시지만 뭐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다른 성경과 다르게 아주 공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어난 상황이 특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에 일어난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인사를 그냥 천천히 할 만한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1장 1절만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려서 짧은 한 절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압축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음은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 뜻을 따라 복음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어떠한 결과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자체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복음의 결과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그것은 이제 복음의 내용이죠. 세 번째 내용을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신 다시 말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바꾸시는 이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께서 하셨냐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이해하는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제 본론 부분에 나오는 6절부터 나오는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자,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이 글을 쓰실 때 어떤 그 이 우리가 물론 원본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 읽는 것이 아니지만 그분의 어떤 문체나 그분의 어떤 말하는 스타일을 좀 느낄 수가 있다면 아주 그 강력한 논조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바울은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를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뭐 이게 뭐 진짜 복음인데 뭐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고 복음도 아닌데 복음이 아닌데 다만 그 이것을 말하는 자들이 복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8절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중간에도 누구든지 너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란 말을 연거푸 후 네 번을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해요. 이게 이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공통적으로 생긴 문제였습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여기 이제 이 특별히 이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 여긴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른 말로 하면 거짓 교사들이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인데 이들이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8절 9절에서는 아주 강한 표현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성경 번역에 보니까 지옥이나 가라 이런 욕을 했더라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표현이 아주 강한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8절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배경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1세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제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서 사도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 그들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또 성경도 기록해서 정말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우리들의 후세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시절에 한 교회로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 서신서들을 이제 더 돌려서 읽고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 됐죠. 다시 말하면 1세기는 과도기였습니다.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뭐 기원전 뭐 1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 출생하시면 바로 신약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시기적으로는 신약이지만 어떤 그 1세기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도 구약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 또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 특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이제 이 신약 교회를 이루었지만은 구약적인 것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그 터키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뭔지 제대로 알기 전에 그냥 죄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때 정말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껍질을 완전히 벗고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유대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면서 모든 부분에 유대적으로 행하려는 이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적인 사람들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아주 유대주의적인 것에 꽉 잡혀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때 주류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뭐 유대주의적인 것을 배격하고 정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받은 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런 중요한 신약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였는데요. 사도 바울께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이들을 신자들의 대부분은 구원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겠죠. 이방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앞으로 제가 유대주의자라 그럴게요. 기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뭐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좀 요즘 우리 시대에 갈 수 있다면 구원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율법이 뭔지 제대로 모르기도 하고 경험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이제 그들이 아주 교묘한 말로 또 아주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디옥이나 여러 교회에 이제 이방인 형제 자매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예루살렘에서 교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들과 교제를 합니다. 아,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어요? 질문을 이 교사들이 합니다. 그럼 예, 믿었죠. 어떻게 믿으셨어요? 예, 사도 바울께서 어디서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이 복음을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니까 그들이 예, 참 잘 믿으셨네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뭐 어떻게 하라 그러던가요? 예, 구원받고 나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따라가면은 다 좋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니까, 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 예루살렘에서 배운 적도 없고 자칭 사도인데, 사도가 뭔지 아시죠?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인데 그분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교제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문제가 많아요. 근데 자기를 사도라 그러죠.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정말 그는 할례가 뭔지, 그는 할례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율법대로 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내려왔다는 권위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했을 때에 많은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이 교회 성도들이, 이 형제자매들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잘 전해주는데 그 사람은 초급인가 봐 아마. 그래서 이제 아마 구원 받을 때까지는 이 바울이 많이 잘 전해주셨는데 아마 그 이후의 말씀들은 아마 이 예루살렘에서 오신 분들에게 배워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을 지키고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남자들 같으면 할례를 행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많은 분열이 생겼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지만 구원을 유지하려면은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이 구원받은 것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런 바울과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생긴 일입니다. 아까 사단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말씀을 없애려고 하고 지도자를, 복음 전도자를 없애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조금 했죠.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이 1장 11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 또 2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맞거든요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도기라 그랬죠. 지금 예수님은 정말 브랜드 가치가 높으시지만 1세기에는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지금은 다 인정하지만 그때는 인정을 별로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과도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신약이지만 이들은 구약 속에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은 그분에게 무슨 권위가 있는 것처럼 우르르 따라가서 이제까지 들은 것들 다 비워버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이나 몸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함께 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파송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성에 항상 그 문제가 됐죠. 그래서 많은 성경에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하면 나는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됐다. 다시 말하면 직통으로 교습 받았다.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해줬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내가 옛날에 유대교에 있을 때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15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17절 보면 나는 구원받고 나서도 예루살렘에 공부하러 뭐 사도들한테 배우러 간 적도 없다. 18절부터 잠깐 3년 후에 또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신방은 갔지만 잠깐 머물러서 그냥 인사 정도 한 거지 뭐 공부하러 간 것도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루살렘에서 배운 게 아니다. 이제 우리 세계 교회 역사에 보면은 사도들이 있고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 그럽니다. 그 속사도들의 제자를 이제 교부라 그러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름을 안 붙이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도들에게 배웠다면 사도가 아니고 속사도죠.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에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내가 전부 다 배운 것은 예수님에게 바로 계시로 배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 이러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2장에도 2장 2절 중간에 보면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를 하는 유명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하는 이들도 바로 사도들. 이들이 바로 9절에 나오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앞에서는 유명한 나들 이러면서 조금 비꼬듯이 그들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들에게 배운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할 때 그들이 구절에 보면 교제의 악수를 했다. 내가 이방인들에 전했는데 저 사람이 뭐 저렇게 전해야 되냐? 율법을 전하고 할례를 전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나쁜 시각으로 보고 있을 때 나는 너희들이 당신들에게 배운 적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악수를 했다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본질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 서로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에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 2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는 베드로 사도를 이야기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게바,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렇죠? 나이도 많으신 분이에요. 이 바울은 여기 이제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제일 마지막 된 사람이고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서 뭐 그들이 말한 대로 파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파송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성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받았는데 한참 후배인 이 바울 사도가 제일 선배인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어서 면책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열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원래 전도사님으로 부임한 분이 제일 먼저 된 목사님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내용을 떠나가지고 이 자체가 절차 자체에 좀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또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게 그냥 절차 자체가 잘못됐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진리의 복음의 진리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가 잘못했다는 편에서 아주 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배경으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만 조금 생각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앞에 사도행전 조금 몇 부분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때 처음 구원받은 그분들 다시만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분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 약속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해서 3,000명 뭐 5,000명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기를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섭니다. 근데 큰 환란이 일어나 가지고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도망을 갔는데 우리가 안 읽었지만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전도를 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8장 1절이 그게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죠. 이 사람이 그 스데반이 죽는 것에 동의를 하는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환란이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환란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이제 이루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환란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뒤에 가시면은 이 8장에는 이제 그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4시 한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왜 빌립이 거기 있었냐면은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집사인데 왜 여기 있냐면은 도망간 거예요. 환란 때문에. 9장에는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서 마음이 바뀌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죠. 자,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이방인 이탈리아 군대 그때 점령군이죠.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또 11장에도 기록이 있는데 이 사건은 이 교회사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다가 조금씩 도망갔지만 또 도망가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환란이 좀 더 심해지면 좀 더 멀리 도망가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들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 시대에 아마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세계 역사를 봐도 7세기에요 종교 회의를 하는데 세계 모든 종교 세계 기독교 모든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 여자들에게 영혼이 있을까 이 의논을 하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거 아니고 그분들이. 네. 뭐 이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달했던 영국에서 100년 전에 20세기 초에 의회에서요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무슨 의논을 했냐면은 여자들에게 그 투표권을 주는 게 정말 옳은 것인가 이 의논을 했거든요. 100년 전에. 그래 예수님 당시에 뭐 5천 명 모였는데 그 남자들 숫자만 쉬었다는 게 그게 별로 이렇게 그 시대에는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한 거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몇백 년 전에 미국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을 때 노예를 부리는 농장주들, 영국 사람들 부자들이죠. 백인들이죠. 백인들이 정말 그 노예들을 사랑해서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농장 주인이 주일마다 아침에 모여서 찬송같이 부르고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나는 이 내 노예들을 가장 사랑해 이렇게 했거든요. 그들을 해방시켜준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저들은 해방시켜주면 안 돼. 혼자 못 살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시절에는요. 그 의식이라는 게 어떤 뭔가에 좀 잡혀있는 것 같아요. 시대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도망쳐서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유대인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게 굉장히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굉장히 큰 관념을 하나 깨뜨려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요. 그냥 가서 복음 전했다는 게 아니고 관념을, 그 미리 복음을 들은 유대인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도들의 관념도 깨트려야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념도 깨트려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에 가 있는데 낮에 이제 기도하려고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이에 이제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각종 더러운, 율법적으로 말하면 더러운 짐승들이, 벌레들, 짐승들이 있었죠. 위에서 먹으라고 소리가 났는데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유대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율법에서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이게 세 번 반복이 된 거예요. 그릇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저는 절대로 이런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할 때 욥바에 있는 고넬료에게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이 고넬료의 집에 가죠. 고넬료의 집에 간다는 것,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초청을 받아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관념을 깨는 금기사항이었어요. 관념을 깨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0장 28절 베드로가 그 욥바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한 이야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했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느냐. 베드로도 지금 아무도 안 한 일을 하면서 조금 전에 그 그릇이 몇 번 내려왔다 하면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듣고 난 후에 이게 무슨 뜻일까 할 때 이방인인 고넬료가 초청을 했을 때 아마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놨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아직은 남들이 한 번도 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느껴지시죠. 그랬던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이 1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자, 43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왔어요. 말씀 듣는 사람, 믿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온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4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죠,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래니.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역사할 때 몇 번 방언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과도기예요. 1세기에는 아직 신약 성경도 제대로 없었고 또 어떤 유대주의적인 것도 많았고 그래서 신약 교회로 넘어가는, 유대교에서 신약 교회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혼돈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냐, 성령을 받았냐 하는 이런 증거로 몇 번씩이나 성령 받은 사람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배우지 않은 외국말을 하니까 아,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이방인들이 성령, 자기들과 똑같이 오순절날 내려왔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 받는 걸 보면서 방언하는 걸 보면서 이들도 성령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세례까지 줍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사건이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공식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11장 보세요.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2절 말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란하여. 힐란이란 말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트집 잡아가지고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든다, 이게 힐란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았다 하면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왔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우리도 못하는 일을 정말 잘하셨네요 하면서 칭찬해 줘야 될 일인데, 자, 3절 말씀 너무 웃겨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대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정말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질문해야 될 판에, 그 구원받았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 당신이 무할례자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걸 이제 비난을 한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이게 중요합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중요했어요. 유대적인 것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적인 게 많았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보면 정말 이해가 잘 되기 힘들지만 아직은 너무 유대적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십자가에 있는 사건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을 합니다. 길게 똑같은 이야기를 또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지만, 우리 유대인도 똑같이 이방인들도 성령이 내리더라. 그래서 이제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제 이런 말의 논리로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말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드디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당연히 주셨죠. 근데 이제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아는 거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조금씩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 이 사건 뒤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시작이 됩니다. 그 뒤에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여기 도,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아니 10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하는데,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 그리스 사람, 그죠?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수리아 안디옥, 지금 시리아죠. 전쟁하면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몇몇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열어놓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실천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이 막 그냥 한둘이 아니고 막 떼거리로 구원을 받았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 이럴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바나바라는 신실한 목회자를 한 명 그쪽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은 이제 그가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아주 안돈을 시키고 굉장히 말씀으로서 그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숫자가 이제 늘어나고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바로 이 안디옥에서 별로 멀지 않은 그 다소라는 곳에 이 옛날에 그 바울 있죠, 사울.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데 앞장선 사울이 있다는 걸 알고 그를 부르러 갔어요. 25절에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둘이 데려와 가지고 안디옥에서 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숫자적으로 또 질적으로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니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칭호를 굉장히 좋은 칭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얻었습니다. 그 칭호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하여튼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거의 대부분인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때까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앞에 교회들은 다 유대인들을 중심의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 교회였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가 된다면 13장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 중심, 이 복음의 중심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이 안디옥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기도를 교사들 중에 이제 기도를 하고 두 사람을 최초의 선교사로 보내죠. 안디옥 교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바울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지역에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생겼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교회들이 많은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라는 도시가 아니고 갈라디아라는 요즘 말하면 터키의 중부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여러 교회들을 말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죠.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 당신들은 창조주를 아십니까? 뭐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 도시 저 도시에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러고 다시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죠. 안디옥 교회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전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따라 다니면서 당신들 예수를 믿었습니까? 제가 처음에 한 질문들 있죠. 예. 어떻게 믿었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믿었다. 아 근데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사세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죠.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역시 바울은 이게 한계야 이제 이러면서 원래 사도가 아니었으니까 뭐 죄송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회들을 다 흔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려면은 율법을 지키고 구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넘어가서 아 우리가 이분들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괜히 이제 바울이 와가지고 전해가지고 막 헷갈리게 생겼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는 그게 아니야 그러고 격렬한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넘어가서 우리가 그럼 다시 이제 복음을 들었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 유지를 하려면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되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방인인데 그냥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 돼야 되냐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되냐 이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랑 뭐 관용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럴 때 쓰는 말 아니에요. 사랑 관용은 이럴 때 쓰는 말 아니에요. 아무 때나 그냥 뭐 관용해야 된다 뭐든지 우리가 용납해야 된다 이런 건 이럴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후배인 이 바울 사도 바울이 대선배인 이 게바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이러한 사건에 연루가 된 것입니다. 뭐 배경 이야기를 오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이 자 2장 11절 갈라디아서 찾으시겠어요? 예, 이제 사도행전에서 갈라디아서로 넘어오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자,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제가 짧게 지금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처음으로 구원받게 된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게바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방문을 하셨어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책망할 길이 생겼다. 이 책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제 바울 후배인 바울 사도께서 대선배인 베드로 사도를 책망할 일이 생겨가지고 조용히 구석방에서 한 게 아니고 면책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12절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야고보에서 이렇게인데 다른 번역들에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12절 처음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친동생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란 말은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아까 말했던 이 어떤 이들, 그죠? 어떤 이들,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을 다른 말로 일컬을 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왜냐하면 야고보도 아주 유대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대부분인 도시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모이면 이제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죠. 그때 이제 베드로는 그 전에 이방인의 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음식도 먹고 말씀 전해서 구원받는 것도 보고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해명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오니까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거의 이방인인데 베드로는 참 자유가 많았죠. 이방인들과 같이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음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다 똑같이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 1세기에 전해질 때는 더 놀라웠겠죠. 종이나 자유자나 차이가 없어요. 그 시절에 종과 자유 그 자유시민은 굉장한 차이가 있었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모일 때 이 밖에서는 종이고 밖에서는 시민이지만 교회 안에 오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것은 획기적인 어떤 가르침이었어요. 그렇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여기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하나다. 이게 복음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정말 여기에 아주 자유롭게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음식도 나누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이제 먹다가 이렇게 했는데 한국말은 이제 뭐 좀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두루뭉술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다른 언어들을 보면 특히 이제 헬라어를 보면은 이제 이게 습관적으로 먹었다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한번 먹은 게 아니고 이때 처음 먹은 게 아니고 사도 베드로는 습관적으로 그냥 먹는 습관적으로 이방인들과 늘 그냥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당연히 이방인들과 같이 먹어도 나는 부정해지지 않아. 우리가 이 먹는 것 때문에 부정해지고 깨끗해지고 이런 게 아니야 있는 이런 복음의 진리를 아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는 이런 것을 하는데 자유함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한참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과 식사의 교제를 잘 하시다가 갑자기 그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이 오는 걸 보면서 겁이 났어요. 여기 보면은 두려워해가지고 이 그 할례자들을 말했죠. 유대주의자들 할례자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떠나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설금설금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딴 일 있는 것처럼 도망을 가버렸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유대주의자들이 내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걸 봤는데 예루살렘 가면 엄청 시끄러워지겠다. 또 뭔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뭐 큰 사건 하나 만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순간적인 판단으로 물러서 도망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아마 이제 적었지만 유대인들도 같이 이제 외식 이걸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이란 말 뭐 한자를 안 써가지고 한국말로 보면은 뭐 식당 가서 밥을 같이 먹었다 뭐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외식이란 말 이제 이게 원래 이 성경 본문인 이 헬라어에는
히포크라시라 그래가지고 연극 배우 하는 사람이 1막에서는 이 가면 이걸 쓰고 어떤 역할을 하다가 2막에서는 다른 가면 쓰고 다른 역할을 하고 또 3막에서는 또 다른 가면 쓰고 또 다른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속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외식한다. 이것을 이제 연극 배우가 마치 분장을 새로 하고 가면을 쓰고 다른 역할을 그냥 늘 하는 것을 이제 외식이라는 말로 만들었는데 베드로는 마음의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방인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이 이것을 보고 나서 어떤 말을 만들어서 얼마나 괴롭힐까 하는 걸 조금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한 건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아마 그들이 올 줄을 몰랐겠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갔는데 몇몇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께서 저렇게 하시니까 하면서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먹다가 잘 하다가 이렇게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제 여기 이 안디옥 교회 목사인 바나바까지도 저희의 외식을 바나바도 저도 그럼 하면서 뒷걸음 쳐가지고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 이방인의 이방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인데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 세상에 그럼 우린 뭐야? 뭐 그러면 이제 뭐 구원받아도 유대인으로 구원받는 게 훨씬 낫고 이방인으로 구원받는 게 훨씬 나쁘고 뭐 우리는 항상 이류야. 뭐 이런 이제 아주 기분 나빴겠죠. 그리고 또 복음의 어떤 이때까지 가르쳤던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걸 볼 때 혼돈이 생겼을 겁니다. 주게 뭐야 도대체 하고 뭐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멘붕 이런 거 이런 거 왔을 거예요. 주게 뭐야 도대체. 그렇죠? 예, 이 사건을 보고 이제 14절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예, 여기 이제 이 대단한 사건이에요. 정말 그 후배 사도가 최고의 선배 사도를 여기 뭐라 했습니까? 모든 자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겠죠. 뭐 이걸 그냥 비디오로 촬영을 했으면 정말 멋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쉽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자 앞에서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2장 마지막까지 진술입니다. 특별히 14절, 15절, 16절, 3절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네가 베드로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저 유대인들하고 같이 밥을 잘 먹고 평소엔 잘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신은 속에 믿는 것은 그러하지 않으면서 속에 없는 행동을 했습니까? 이걸 외식이라고 했어요. 속에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마음에 없는 소리하고 마음에 없는 행동한 것을 외식한다 그러잖아요. 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좋지 않은데 겉으로 좋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반대로 마음에 좋은 것이 있는데 좋은 것을 감추고 아주 안 좋게 행동한 거예요. 반대로 외식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바울 유대인이죠. 베드로, 바나바 그리고 몇몇 유대인들. 우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요 몇몇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전부를 다 이야기하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는 걸 이방 죄인들 당신들은 이방 죄인이라 그러지 이방에 태어난 것은 지저분하고 뭐 이방 상 피 자체가 더럽고 뭐 그들하고 그래서 섞이면 안 되고 같이 먹으면 큰일 나고 이렇게 생각하죠 하면서 이제 그 뉘앙스를 이방 죄인이 아니로 대하고 약간 그 비아냥거린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1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마 갈라디아서 전체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아는 거로 우리가 예.
의롭다함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굉장히 한절이 깁니다. 굉장히 긴데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는다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아는 고로, 요까지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아는 것, 지식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전해진 사실을 내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했다, 이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보편화시킨 진리를 이제 보편화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끊어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요. 뭐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뭐 설명 없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증거된 배경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아니죠? 그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의 행위로 그 의가 유지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면요, 초대교회에 이제 과도기에, 1세기에 과도기에 몇몇 가지 이제 논쟁거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이라고 한자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앞으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이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켜서 의를 유지를 해야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가 유지가 된다, 복음에다 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갈라디아주의라 그러죠.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러한 가르침이 이제 유행을 했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들은 복음은요, 굉장히 분명하고 좋은 것이지만, 굉장히 분명하고 좋은 것은 오해가 많습니다. 자,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정말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쨌든지 간에 교회 다니면서 죄를 안 지어 보려고, 죄를 적게 해 보려고 애를 썼었거든요. 또 죄를 감추어 보려고도 애를 썼거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어요. 제가 그럴 필요가 없었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죄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자꾸 죄를 없애야 되는 줄로, 적게 해야 되는 줄로, 감추어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뭐 죄를 자랑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나는 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간증이죠.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 조금 더 좋아졌네요, 뭐 이렇게 간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난 정말 예수 빼면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이게 정말 좋은 간증 아닙니까? 내 의는 정말 더러운 배설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구원받기 전에도 필요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필요해요,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1세기의 과도기죠, 과도기에는 율법을 지켜야 의가 유지가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갈라디아주의라 그러죠. 자, 바울은 또 다른 사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와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은 정말 율법으로 얻을 수 없었던 그 의로운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얻게 된다, 이러한 가르침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도 얻지만 예수를 믿어서 또 의로운 삶도 산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일에 화합하면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내부에 또 우리의 외부에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 이것이 그 거듭난 사람,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발전시키는 기독교적인 가르침이죠. 근데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마음대로 살 텐데, 아까 말했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리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러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이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은 꼭 거기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고 가르치더라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들리나 봐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죠. 정말 저런 흉악한 강도의 죄도 용서했다 그러면은 정말 오해를 많이 하죠. 그럼 죄를 더 지어야 구원을 쉽게 받겠네요.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뭐 저는 죄를 잘 못 깨달아서 좀 죄를 많이 지어보고 나서 복음 다시 들을래요. 뭐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복음을 오해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이제 논쟁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 때에 믿음으로 화합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를 볼 때 이게 부족한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느슨하게 가르치면 다 이방인들 완전히 옛날에 짐승들처럼 살았는데 그런 식으로 느슨하게 가르쳐 놓으면 전부 다 방탕하게 죄 속에 빠질 테니까 꽉 조여가지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갈라디아서의 그 배경에 있는 논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앞으로 그 정말 말씀을 지키면서 열심히 지키면서 이렇게 제가 말하는 말씀을 지키는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 의를 유지하는 방법 방편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 때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것인가, 이 논쟁이죠. 사도 바울은 두 번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자기는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또 평소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이방인들과 같이 먹는 것을 볼 때 마치 복음의 진리가 없는 사람처럼, 아, 이 이방인들과 먹으면 큰일 나, 이들과 같이 교제하고 먹으면 우리는 더러워져 하면서 마치 율법을 지켜야 우리의 거룩함이 유지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았다, 다시 말하면 너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방인들 유대인처럼 살게 그렇게 만들려 하느냐,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다. 대선배지만 아주 그냥 책망을 하면서 이 진리를 사실은 제자리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만약에라고 역사에 이야기하면 좀 말이 안 되지만 만약 이때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뭐 선배가 저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럴 일 없었겠지만 그랬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마 초대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졌을 겁니다. 유대인 교회하고 이방인 교회로 나눠졌을 겁니다. 우리 이제 같이 못 모여하고 이렇게 나눠졌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왜 유대교가 이제 몇몇 그 계열이 있었잖아요. 바리새파가 있었고 뭐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이제 아마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아마 네 번째 파, 뭐 나사렛파로 이렇게 유대교의 한 일파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아가지고 이제 그냥 귀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라는 것이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죠. 그래서 아주 어린 사도지만 그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대선배를 꾸짖게 하시고 진리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이 귀한 일을 안디옥 교회에서 식사자리에서 행하신 겁니다. 17절 말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리스도께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한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나.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제 한때는 이 17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 이리저리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요. 만일 우리가 여기 우리 아까 말했던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또 그 바나바나 다른 유대인들을 말하죠. 우리가 이제 그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려 하다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이 이방인들과 같이 먹는 것이나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의 진리는 우리 그냥 죄사함만 받았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정말 높은 사람 나쁜 사람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진 것이 복음이 우리들이 주는 특권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이렇게 해서 유대인 이방인들 같이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나타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한 자냐 예수님이 잘못하셨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말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직접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됐지만 율법을 지켜서 의가 유지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건 사실은 옛날에도 그렇지만 여전히 늘 죄를 지적하는 일 정죄하는 일만 합니다. 모세부터 예수님까지 1500년 동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율법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키면 온전해집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의의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면 죄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죄인으로 드러날 그렇죠? 죄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요. 17절 마지막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대답을 했고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들 헐었던 것이 율법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허무셨어요. 율법을 허무셨어요. 없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는 받는 그 길을 허무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그것을 세운다면 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가 유지된다 이렇게 한다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내가 나를 범법자 나는 율법을 구원받았어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 그 이야기죠. 그 이유를 설명.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면 다른 말로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되려면 율법을 향해서 죽어야 돼.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산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자주 듣는 말씀이죠.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달렸던 두 강도를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강도들 대신에 우리가 달렸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그 말이겠죠.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로마서 6장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면서 우리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또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났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고 설명을 하는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이제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의를 유지하게 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냐? 그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정한 의미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어떤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사는 것 이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21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이제 3장에서는 아주 욕을 하듯이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한국말은 아주 점잖게 어리석도다인데 제가 몇몇 그 번역들을 보니까 왜 서양 말에 영어 편에 이디옷이라는 말 있죠. 그런 표현을 쓰는 번역들도 있더라고요. 이 멍청한 사람들아, 하여튼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받은 그 거룩함, 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율법을 다시 지켜서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3장, 4장, 5장, 6장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중간중간 읽으면서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5장 5절에 있는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예, 이제까지 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다시 보면요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이죠. 이는 유대인이냐 뭐 이방이냐 상관없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소망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깨끗하게 돼가지고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이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뭐 우리가 세상에서도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자유라는 거죠. 예, 여기서 자유는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유는 구체적으로 율법에서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확장한다면 죄의 형벌이나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는 것인데 조금 더 우리에게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이 자유는요 정말 자기 육체를 살아도 되는 사람이 자기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반지를 끼지 않습니까? 사실 반지는 이 어떤 면에서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표시로 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남자가 이제 아내 될 사람을 정하고 청혼을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반지를 끼죠. 아내도 결혼을 하면은 반지를 낍니다. 보통 이제 결혼을 하면요. 신부들은 하얀 옷을 입고 좋아하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까만 양복을 입으시더라고요. 상복이에요, 상복.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물론 괴짜 생각이지만 해보니까 자유롭게 살던 것은 끝난 거예요. 이제 정말 한 아내 된 사람을 위해서 살 자유 외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 자유는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삶은 끝난 거예요. 장례식 때 입는 옷을 이제 그때 입고 나는 이제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표시로 검은 양복을 입고 이렇게 이제 반지도 끼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세상에서 사는 자유를 포기하고 그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을 포기하고 정말 이게 주를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좋게 보이게 좋게 여겨지게 하는 일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6장 14절도 읽겠습니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예,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자주 했는데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게 이제 자기의 자유를 버리고 정말 자유를 옳게 사용하는 사람의 태도에서 나오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가 별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그 좋은 것들이 있다면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내가 좋은 것을 가졌다면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요. 옆에 페이지인데 5장 22절 23절 이것은 이제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인데 성령의 어떤 내적인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예, 여기 이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이지만 내적으로 열매들이 맺혀서 열매가 속에서 맺히면 밖으로 나오겠죠. 이 밖으로 나오는 외적인 성령의 외적인 열매는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가 자기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도 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율법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 갈라디아에는 원래 그쪽 지역에 문제가 있었고 초대교회 전체의 어떤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뭐 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도 다 모릅니다만은 생각할수록 감사한 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생의 성공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성공 인생의 성공은 구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예, 이 큰 구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큰 구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그냥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 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분별이 가 가지고 이것을 내가 이렇게 행해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지혜들이 순간순간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왜 이것을 알면서 이렇게 안 했지 이런 생각이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아 이것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했지 할 때 정말 그것을 해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지 하면서 정말 그것을 발견했다면은 버리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진리를 따라가는 아주 뭐 초보적인 태도겠죠. 하여튼 오늘의 주제가 이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것인데 진리를 따라 간다는 것을 뭐 한마디로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교회 안에 보면 교회 안에 많은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방편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모임이 있고 봉사들도 있고 전도하는 것도 있고 수양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이 진리를 따라가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형성된 것들이잖아요. 뭐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난 왜 이렇게 안 했을까 할 때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난 왜 이렇게 반대로 행하고 있지 할 때 버려야 되는 것도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고 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하다면 바울이 했던 것처럼 선배님 왜 그러세요 하는 이런 날도 한 번씩 올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이제 뭐 간혹 아주 간혹 있는 일이겠죠. 하여튼 예, 말씀을 줄이는데요.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상에서요 예, 상대방의 나이를 묻는 것은 실례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나이를 묻는 것은 별로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옛날 우리 어른들이 나이를 상대방 나이를 물을 때 춘추가 얼마냐고 물으셨잖아요. 예, 춘추란 것은 봄 가을을 이야기하는데 그죠? 봄 가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좋은 계절을 몇 번 보냈습니까? 이게 이제 나이예요. 좋은 계절을 보낸 게 나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그런 말을 만들었겠죠. 제가 이제 러시아에 오래 살았는데 러시아 말도 그래요. 러시아 말도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를 직역하면요, 당신은 여름을 몇 번 보냈습니까? 거기서는 여름이 제일 좋은 계절이에요. 이제 백야 현상도 있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20도 정도를 유지를 하고 한 석 달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계절이니까 당신 몇 살입니까? 표현을 직역하면 어떻다고요? 당신은 여름을 몇 번 보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건데요. 뭐 한국말하고 비슷한 면이 있죠. 비슷한 면인데 영어보다 낫죠. 영어는 당신은 얼마나 늙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작년 7월 6일에 왔으니까 꼭 이제 1년 됐네요. 돌아왔는데 여름에 수양회 때 왔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수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연륜을 물을 때 당신은 여름을 몇 번 보냈습니까? 이것은 여름에 하는 하계 수양회를 몇 번 보냈냐가 이제 연륜이 아닐까 이런 농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말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오늘 이런 상황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본인이 그 답을 찾아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형편에서 내가 여기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하는 것일까? 인생 전체에서 내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것이 내 인생을 어느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일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매일매일 자기가 있는 형편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 사이에 무거운 머리를 그냥 장식품으로만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안경 쓰거나 모자 쓸 때만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큰 구원을 주셨는가, 정말 이런 위치에 나를 두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답을 줘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질문해서 답을 얻는 것보다는 정말 고민하면서 들은 말씀들을 응용해서 정말 이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잘 응용하는 것이,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면은 아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것 중에 이런 것은 좀 성경하고 좀 안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날도 아주 장성했을 때는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건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 들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벌써 이제 많은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동안에 정말 점점 영적으로 자라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아서 성령의 외적인 열매들이 많이 예, 또 일어나는 나는 그런 예, 올해 또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바쁜 일정을 마치고 이 교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저녁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